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 케이블 채널, 공중파 채널인 한인방송 TVK24와 또 IPTV 채널인 티보, 또 온라인 채널인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또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마침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3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해 156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 수도 9만 4천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50개 주 전부 경제 재가동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속 경제 문제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코로나19과 경제, 트럼프 대통령 삼각관계가 형성된 미국입니다. 네, 오늘은 이 삼각관계 안에서 미국 내 뉴스가 이뤄졌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미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 유언량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구매를 했고, 곧이어 화장지가 동일하기 시작했습니다. We need to make tough decisions, and we need to tell people the truth. You must stay at home.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장애물이 된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 미국이라는 오명,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 논란에 이어 연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위인 것은 그만큼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또다시 거론하며 폄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검사를 14번 했다라면 한국은 3번 정도 또는 그보다 적게 한 셈이라며 가짜뉴스 언론들이 미국에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염 사례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이나 한국처럼 300만 건만 했다면 사람들은 미국은 사례가 거의 없네, 미국이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곧 코로나19 검사가 1,400만 건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한국을 다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독일의 검사 건수가 300만 건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한국 내 검사 건수가 300만 건이라고 했다가 200만 건으로 말하다 300만 건으로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한국 검사 건수는 77만 6천 건에 불과합니다. 어찌됐든 이 검사 건수와 관련해 백악관 이 코로나19 TF 조정관인 데보라 박스 박사는 미국의 검사율은 거의 4%에 육박하고 있다면 유럽 국가 중 일부는 4, 5%를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10여일째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고 심장질환 등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면서 더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어찌됐든 문제의 클로로퀸은 이틀 정도 더 복용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네, 9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 7차례나 맞춰 이 쪽집게로 불리는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적 패배를 안길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 내 실업률과 가처분 소득, 물가 상승률 등 경제 환경 요소를 활용한 예측 모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은 약 35%, 민주당 조 바이든은 65%로 내다봤습니다. 이 모형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세기 동안 재선에 도전했던 그 어떤 전직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35%의 득표율. 사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예측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은 55% 수준으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보았지만 이번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속그 예상치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인들에게 거의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에게조차 크게 밀린다는 것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현재로선 이 코로나19의 향배가 최대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미국 내 50개 주 모두 경제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만일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더욱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어찌 본다면 선거일 당일의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진정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NN 방송은 한 발 더 나아가 올 대선의 불확실성이 뉴욕 주식시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 코로나19에는 복병을 만나 이제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에 대한 맹공격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전면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올 11월 대선과 맞물리면서 워싱턴 정가 역시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 미국 내 50개 주 전부 경제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과연 미국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번 조사는 공영라디오 NPR과 공영방송 PBS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인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32%, 즉 10명 중 7명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 유권자와 또 민주당 지지 유권자 간의 생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외로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 유권자들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 78%, 무당파는 68%, 그리고 공화당 55%라고 답해 미국인들의 생각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3분기 들어 V자형으로 급격한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를 많이 해서 이처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며 경제를 재가동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의 생각은 다른 듯 보여집니다. 전체 응답자의 77%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정당별로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93%, 무당파의 경우 76%,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57%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미국인들이 코로나19에 두려움에 떨면서 경제 재개방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올 11월 대선 재선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도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퀴니피엑대가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응답자의 절반인 50%의 지지율을 얻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39%, 약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조 바이든 49%, 트럼프 41%였던 것이 두 자릿수 격차로 벌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성 의견 역시 전달 46%에서 이젠 41%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가장 큰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정치 전문 업체인 더 힐은 분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경제 성과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흔들리면서 그의 지지율 또한 이처럼 함께 휘청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서 미국 내 50개 주 모두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제공 지원 방침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해 매주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 주말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도 244만 명을 나왔습니다. 오늘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도 243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주 동안 두 달 한 주 동안 총 실업인구는 이제 3,860만 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자 수는 3월 22일 주간 687만 명을 정점으로 그 다음 주부터 660만, 523만, 442만, 384만, 317만, 그리고 268만 명에 이어 지난주 243만 명으로 7주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3,9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라는 숫자는 이 미국 전체 취업자 1억 5,500만 명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USKM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매주 $600씩 실업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매주 수백만 명씩 실업자가 더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덜 받은 기업들 또한 일단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원이 끝날 때까지 일단 근로자들을 휴직 상태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제 수치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국 내 주택 거래량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노동시장과 함께 경제가 크게 위축돼 이제 주택 수요마저 급감한 것입니다. 미 전국 부동산협회는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433만 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17.8%의 감소. 자, 이는 2010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 수량도 147만 채로 전년도 대비 19.7%나 감소했습니다. 일부 매도자들은요, 자택 대기령이 잇따라 매물을 철회하거나 또 보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과 경제학자들은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주택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마저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어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인 등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내 경제 침체를 하루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관건이 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자,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이 경제 정상화의 유일한 열쇠인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트럼프 정부 또한 영국, 스웨덴, 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최대 12억 달러를 지원하고 백신이 개발될 경우 3억 정 분량을 우선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은 내년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대량 확보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는 9월부터 1차 출하를 목표하고 있는 규모죠. 10억 정 분량의 백신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3억 정 분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제넨시티튜트 연구진과 공동으로 AZD122라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1단계와 2단계 임상 시험에 돌입해 영국에서는 18세 이상 55세 미만 건강한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안전성과 효능, 면역 원성 등을 검증받고 있으며 또 임상 시험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계약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3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 3단계 임상 시험 허가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진행되는 100여 개 백신 프로그램 중 임상 시험 단계에 이른 후보는 극소수인데요. 대부분의 약물이 임상 시험 단계에서 좌절되는 만큼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역시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뒤 돌아와서는 USK에 전해드리는 코로나19 검사법과 치료약 종류, 백신 개발 분야별 정리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US캠 방송이 지난주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법 관련 주요 내용들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5월 12일이죠. 미식품의약국 FDA가 이 코로나19 진단용으로 의료장비업체인 퀴델이 만든 새 항원검사 장비인 소피아2 사스 항원 FIA를 긴급 승인하면서 주목받게 된 바로 항원검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속에 초기 확진자가 나올 때 대량으로 표준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미국 내 CDC와 또 FDA 등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참으로 많은 검사법들을 긴급 승인했는데요. 그중 코로나19을 보다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단할 대량 검사법이 도입된 것이 바로 항원검사입니다. 사실 항원검사는요, 의사들이 독감 같은 감염증을 진단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항원검사는 주로 병원이나 현장 드라이브 트루 검사장에서 면봉으로 코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채취된 검체를 통해 바이러스에 붙어 있거나 또 그 내부에 있는 단백질을 신속히 탐지해 판정이 15분 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전해드린 표준검사법 RT-PCR 검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식품의약국 FDA도 발표했지만 항원검사가 PCR 검사와 비교한다면 양성 반응일 때는 고도를 정확하겠지만
음성 반응일 땐 바이러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국 FDA도 음성 반응이 틀릴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로 항원검사 때 나오는 모든 음성 반응을 PCR 검사를 통해 재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체 검사와 항원 검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손쉽게 다른 점을 전해드린다면 면역 진단 키트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를 항체 검사라고 하고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검사를 항원 검사로 정의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결과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항체 검사 정확도에서 두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항체 검사 기기가 결국 정확도가 높다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항원 검사는 어떨까요? 항원 검사는 보통 항체 검사보다도 민감도가 더 낮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특이도 또한 낮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분자 검사법으로 표준 검사로 진행 중인 RT-PCR 검사가 가장 코로나19 검사에 적합하고 가장 정확도가 높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염 여부를 통계 치료할 수 있는 자료용으로 활용하는 항체 검사, 그리고 대량으로 값싸게 검사할 수 있는 항원 검사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했는데요. 물론 표준 진단 시약인 RT-PCR 기기도 또 장비도 또 인력도 다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도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숨기려 하는 것인지 현재 일본에서는 항원 검사를 하고 있지만 자칫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원 검사는 그저 1차 검사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말입니다. 렌셀러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러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You know there's a light that glows by the front door. Don't forget the keys under the mat. When childhood stars shine. Always stay humble and kind. Don't expect a free ride from no one. Don't hold a grudge or a chip, and here's why. Bitterness keeps you from flying. Always stay humble and kind. Hold the door, say.국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소독을 위해 문을 닫았다 다시 오픈한 노스캐롤라이나 월크스보로의 타이슨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근로자 2,244명 중 570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밝혔습니다. 대다수는 증상이 없는 환자였으며 현재 공장은 또다시 소독을 위해 폐쇄되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차후 CDC와 타이슨 푸드사의 기준을 충족한 후에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리서치 회사 암페어 애널리틱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향후 5년간 1,6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연예계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그 이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타격의 이유는 영화의 공급망 때문입니다.
현재는 영화 제작 관련 모든 것이 일시 중지인 상태로 제작이 다시 시작되면 새로운 영화들이 줄줄이 상영되며 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영화 제작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팬데믹 속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품 판매업체 피어원 임포츠가 540개 점포를 모두 영구 폐쇄하고 폐업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피어원은 올해 초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후 바이어를 찾을 수 없었다 밝혔습니다. 피어원은 한때 12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지난 2019년에는 3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피어원의 CEO는 지난 2월 회사가 바이어를 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재정적 여유를 주기 위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으나 수개월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바이어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이 개개인에 따라 감염 기간, 증상의 심각성, 회복 과정이 모두 다르다며 아직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 예로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트레이시 스코필드는 약 50일 동안 코로나19을 앓았고 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했습니다. 스코필드는 오한, 두통, 호흡곤란, 열 등을 경험했으며 50일이 지난 지금도 몇 가지 증상이 가볍게 남아있어 사람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람들의 경우 감염에서 회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의 잔해가 검사에 잡혀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한다 전했습니다. 24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연속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는 방법은 보통 요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외에도 환자가 7일 동안 증상이 없고 3일 동안 열이 나지 않았다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천 수만 명을 대피하게 만들었던 기록적인 홍수로 중서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동부 지역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에서 지난 이틀 동안 6에서 8인치의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에 큰 홍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의 스프링밸리 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인근 13가구가 대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 4인치가량의 비가 더 내려 더 많은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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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찍찍! 유유! 먹으라고 할 땐 안 먹더니 어디야?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만세! 다른 수취해소제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감만세. 뒤로 나와, 뒤로, 뒤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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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인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들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1,861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1일 사망자도 82명이 늘어나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LA도 크게 늘어 4만 확진자를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이 마스크와 생필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광고 같은 사기 절단을 위해 즉각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타프라이스 가우징을 개설해 영수증이나 광고, 상품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수품 가격 10% 이상 인상 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일반 건강식품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 허위 광고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30층 에키더블 빌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건물 전체 방역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에 집회 등이 금지된 가운데 남몰래 파티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LA시에서만 한 주에 약 9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시 지원 소기업에게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2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는 마이크로론을 신청했다 거부된 신청서를 재평가하라는 가세티 시장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LA시가 식당 인근 도로나 인도, 주차장 등에서 야외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요식업계 지원안을 추진합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벤츄라 카운티가 처음으로 식당 내 손님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쇼핑몰을 오픈하는 등 경제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실비치가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해변 이용 시간을 주 7일로 확대하고 오픈 시간도 오전 4시 30분부터 밤 10시로 늘렸으며 파킹장도 재오픈합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 지역에서 어젯밤 9시경 샌퍼난도 로드와 체이스 드라이브 인근 타코 스탠드 앞에 서 있던 20대 남성에게 괴한이 다가가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남자 어린이도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경 LA 다운타운 샌페드로 스트리트과 6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여성이 총격 부상을 입은 가운데 11시경에는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20대 남성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자녀 1인당 식품 구입비 365달러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받습니다. 신청은 위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는 6월 말까지 접수받게 됩니다. 메모리얼 연휴를 앞두고 LA 북쪽에 위치한 엔젤리스 고기름 내 23개 유명 트레일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과 피크닉 장소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1200명 이상의 교회 목사들이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 대피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 31일 신자들과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목사들은 여러 교회를 담당하는 만큼 오는 31일 대면 예배를 보는 교회는 최대 3,000곳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영웅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 내 최대 피해 지역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주일만 빨리 했어도 3만 6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지원 종업원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의 탕감 기준 75%를 급여를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수령 후 8주 안에 소진해야 한다는 것도 24주로 늘리는 법안이 다음 주 결정됩니다. 주정부에 이어 연방정부도 매주 600달러씩 주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이 직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자 연방정부가 복직 거부 직원의 실업수당을 박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 라이프와 의료보험사 시그나가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지원에 나섭니다. 1차로 5월 안에 해당 가족에게 1만 5천 달러씩을 제공하며 사망한 의료 종사자 가족에겐 최대 6만 달러가 추가 지원됩니다. 뉴욕시가 자외선 소독 램프를 시험 도입해 지하철과 버스 등의 살균 작업에 나섭니다. 이 램프는 장파장과 중장 자외선을 모두 배출해 물체 표면뿐만 아니라 공기 중 바이러스도 99.9% 살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안면 인식으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을 개선해 마스크를 쓸 경우 곧장 암호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뜨도록 했습니다. 이는 운영체계 iOS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볼티모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8월 31일까지 250명 이상 참가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로나19으로 5월 5일 기준 31명이 숨진 가운데 16명이 아시안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인의 사망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애리조나주 소재 웨스트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 대형 쇼핑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으며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뒤 증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도 보고됐습니다. 6살에서 14살 사이 아동 4명으로 현재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P 시험 시스템 오류로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오는 6월 재시험을 치르게 되자 일부 AP 시험 응시생들이 칼리지 보드를 상대로 5억 달러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기상학자들은 13개에서 19개의 폭풍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6개에서 10개가 허리케인으로 격상할 것이고 3개에서 6개는 시속 111마일 이상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70%라고 예보했습니다. 미 여행협회 설문조사 결과 향후 6개월 안에 여행에 나서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6%, 심지어 여행을 떠나도 국내 여행이 57%, 차량 여행이 45%로 집계돼 관광 여행업계 타격은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줄여서가 멀어서 진짜 근처에 몇 개 더 생겨야 돼요. 그건 요구하려면 더 많은 정부 대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를 작성하면 진료소나 정부 대표 선출하는 데 사용되는 연방 자금 배정에 도움이 돼요. 지금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2020census.gov에서 센서스 인구 조사에 응답하세요.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진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미국을 보면은 바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 경제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삼각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미국의 경기 회복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1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